양양군이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3,1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%인 37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예산이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남대천 지방 하천 정비 94억 원, 육아 통합 지원센터 건립 29억 원, 종합터미널 이전 사업 27억 원, 연어 산란장 조성 10억 원 등입니다. 이번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됩니다.